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남부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또 정치권의 주요한 뉴스들이 오늘 뭐 지금 화요일 수요일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서영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영교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이것도 가짜 뉴스, 거짓말 뉴스. 자, 이태원 참사 때도 현장에서 거짓말하다가 걸려갖고 망신을 당했는데 오늘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뉴욕 타임즈에서는 실명이 나왔다. 그리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느냐? 검찰과 경찰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래서 신상을 공개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본인이 제보받았다 그러면서 공개를 하고 나섰는데, 야, 이거 제대로 좀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그 강진구 여러분들 뭐 아주 그 이상한 뉴스 많이 만들어내는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요. 강진구 이제 지금 현재 전그어이 더탐사의 대표가 되겠죠. 지금 이 검찰에서 말이죠. 그동안 이제 강진구 기자가 한동훈 장관 집그 당시만 몰래 쳐들어간 게 아니라, 자 이제 오세훈 부인이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실에 무단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이 강의실 수업 방해권에다가 고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요 지금 공천룰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 공천룰과 관련해서 지금 중진 사이에서 지금 이 22명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예. 요런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끓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관련 뉴스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근택이 불출마하니까 개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럼 윤영찬도 출마하지 말라. 이런 여론을 지금 여론 조작에 나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개딸들이 참 나라를 망가뜨리네요. 예, 요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이 컴팩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 경실련에서 34명의 명단, 공천 배제해달라. 여기에 최재형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상하다. 왜냐면 뭐 이분은 법률 전문가인데, 이 대표 법안 발의 건수가 저조하다. 그래서 상위 3명의 거기가 랭크가 되어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의원이 즉각적으로 지금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022년 4월부터 이제 재보궐선거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경신열 조사는 2020년 6월 1일부터 올 8월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평균 발의 건수를 4.4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무려 16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연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8개 이상, 법안 가결률은 46.7%.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이죠. 최근에,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재중 억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요거를 대표 발의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본회의 출석률도 100%라, 100% 이 개근 왕이어가지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했고, 그리고 2023 국정감사 우수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사 의정활동 부문 다수 상을 받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거는 이 공정하지 못한 이 발표, 이건 왜곡되고 폄하된 것이고, 그래서 유권자 선택에 혼선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말이죠. 이 경실련 이 발표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은요, 제가 전부 다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방송에서는요, 이철규 의원의 이 반박문을 그대로 보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이 검찰 측 동향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대선 여론 조작 공작이죠. 거기에 김만배하고 이신학님이가 맨 먼저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대선 여론 공작의 핵심은 바로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가 아니고 윤석열 당시 후보였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의 수사망을 확대해 왔어요. 예, 수사망을. 이게 이제 3월 6일날 처음으로 뉴스타파를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이 김만배하고 그다음에 신학림이를 동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학림이를 소환한 것은 작년 9월 7일 이후 4개월 만이에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혐의를
지금 부인해 왔고 또 오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서영교, 뭐, 이거는 반드시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기초조사를, 수사를 한 다음에는 결국은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재명이가 있다. 왜냐면은요,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데 누가 지금 개입된 의혹을 받느냐? 바로 김병욱 분당을,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이잖아요. 김병욱과 그 보좌관, 요런 사람들이 개입돼 있다는 단서를 잡고 지금 검찰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욱이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정점으로 한 이게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공작.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으로까지 수사가 계속되어야 되고 이재명 가기 전에 이제 김병욱이를 소환 조사해야 되겠죠. 예. 이런 이제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서영교인데 서영교가 오늘 최고위에서요. 김모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김모 씨의 얼굴이 담긴 패널을 딱 들어보이면서 경찰하고 검찰이 지금 같이 논의해가지고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사진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김모 씨라고 얘기했고 제가 김모 씨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김모 씨라는 사람이 말이죠. 매경 독자 의견란이 있어요. 독자, 뭐, 모든 신문에 내 독자 투고라는 의견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올린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서영교가 말이죠.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을 썼다. 여기에서 비판을 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면할 수 없어요. 왜? 서영교 하면 본래 가짜뉴스, 거짓말 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닉네임이. 그런데 오늘 또, 아니,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하고, 그이 매경 독자란에 의견란에 나온 거, 이걸 가지고 이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거를 갖다가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 서영교의 프레임. 우리가 이거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일 때부터 글을 써왔다. 요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매경 독자란 의견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짜가 작년 5월 8일인데, 격여에서 김 씨가 쓴 얘기는 뭐냐?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고 고려하는 윤석열 이런 글을 썼다고 공개하고 이거를 볼때 윤석열 추종자다. 그래서 이 해당 일자는 이김 씨가 말이죠. 민주당에 들어왔다고 경찰이 흘린 날이다. 예. 아니 말을 같지 하더라도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뭐 흘린 날이에요.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이 서영교도. 요런 거 그냥 금년 선거에서 싹다 낙방을 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금년 1월 1일 날에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전략은 이라는 글도 썼다. 이날은 김 씨가 칼을 갈아서 이재명을 찍은 그 전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작년에 글쓴 날은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하는 날이고, 이번에 글을 쓴 날은 이재명이를 습격하기 바로 하루 전날. 딱 그러면서 경찰이 왜김 씨의 신상을 공개 못했는지 만천하에 제보 들어온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한다. 예. 경찰에 있을지, 검찰에 있을지,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 못하는 것이, 이 국민이 당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원일 때부터 글을 써왔다. 이걸 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종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그 역풍을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종자라라고까지 공식 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발언은 매우 엄중한 사실, 왜곡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추론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적절한 수위에서 그리고 당에서도 적절한 수위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은요. 요 사건도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키워나가려고 하느냐? 특검 또는 국정조사까지 하자. 지금 요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김모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이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띄웠어요. 민주당에서. 여기 띄웠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야, 이거 윤석열 추종자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 특검. 이 국민, 그 다음에 국정조사, 요 프레임을 끌고 가려고,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이, 그, 게임이 아니냐, 꼼수가 아니냐, 요렇게 비판을 받아야 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 강진구 전 대표인데 더탐사.
이 강진구 전 대표에 대해서요. 지금 예, 고발 조치가 이미 됐었어요. 자, 이 고발 조치에 관해서 202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오세훈 시장의 이 부인이 송현옥 여사가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수업할 때 무단으로 침입한 그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의실에 예, 그 검찰에서 볼때이 강의실에 녹음 장치까지 가지고 몰래 쳐들어간 거. 이거는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강의실은 이제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곳인데 이 피해자들의 수업권 내지 평온을 침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이런 거를 볼 때는 향후에도 동종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 자, 이렇게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강진구는 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느냐? 그거 취재하러 들어간 것은 이그 정당한 언론 취재 활동을 일보다 다섯 차례씩이나 전화 반론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따라서 반론을 듣기 위해서 취재차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뭘 알고 싶어 했느냐? 이 송교사 때 학생 갑질, 그리고 딸 오모 씨의 엄마 찬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들으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송 교수가 이게 2022년도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강진구 대표를 갖다가 고소했고, 작년 11월에 서울 동부지검에서는요, 이 강진구를 갖다가 방실 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치를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강진구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 경찰서도 이건 혐의가 맞다. 그래서 검찰에 이거를 갖다가 송치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인간이죠, 이 강진구. 예. 자, 그래서 이 강진구 이런 거뭐 바로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예,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 룰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참고정리제 공천룰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공천룰은 뭐 우선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히 다선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3선 이상들하고 이제 오찬을 가졌는데, 이 오찬 간담회에서는 뭐 그렇게 대놓고 반발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없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부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가 있고, 또그 가운데서는 무슨 소리야. 그나마 이 정도 공천, 지금 이제 룰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 가능해. 이렇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요. 예. 뭐 사람이라는 게뭐다 똑같은 형편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뭐냐? 내용은. 자, 우선요. 현역 컷오프하고 페널티는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7명이 컷오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이 7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 동일적 3선 이상 출마제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을 갖다가 15%를 감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를 감산하는데, 빼는데 말이죠. 추가적으로 10%에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요, 20%를 더 빼게 돼 있어요. 득표율. 지지율, 확보한, 찬성률에서 다시 20%를 추가를 빼요. 그러니까 하위, 그러니까 이 하위 10%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10%에서 30%까지가 있는데, 이 하위 10%에서 30%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를 감산한답니다. 그러니까 3선 이상이기 때문에 감산되는 15%하고, 추가적으로 이 하위 30%에 들어설 경우에 감산되는 20%하고 합치면 총 35%가 이 4선 이상 중진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점수가 되겠죠. 근데 열받고 지금 불금을 끓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정성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임의로 당이나 사회에 기여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고 이 점수를 또더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을 볼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참모들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려고 당과 사회에 기여한 목, 요거를 무려, 예, 무려 더 이제 많은 여기에 평가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반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물갈이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요인이 다선 중진들, 특히 영남권 이 긴장을 지금 주고 있다. 자, 그래서 경선 여론조사의 경우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하고 호남, 충청, 제주의 경우에는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80%로 높여요. 예, 그리고 당원은 20%. 그리고 강남 3구하고 영남권, 강원권의 경우, 예, 이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보수가 센 지역이라 이거죠. 여기에서는 당원하고 국민 비율을 똑같이 50%, 50%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가점은요.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가산 점수를 줘요. 요것도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윤 대통령의 참모,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요런 점에서도 또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이제 공천을 배제하는 사람은 성폭력과 2차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과 마약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은 2018년도 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공천 배제에 왜 막말은 사람이 안 들어갔냐. 아니, 정청래 막말한다고 그래갖고 이 자격 공천하잖아요. 근데 막말하는 사람들이 싹 빼졌어. 이 얘기는 막말하는 사람 중에는 전략적으로 공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이 사회적 여론, 요거를 얼마만큼 공천룰에 반영한 거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일 지역 3선 이상 국회의원 명단. 이게 24명인데요. 경기 인천에서 3명. 그래서 김학용, 윤상현 4선, 이유동 3선. 강원에 2명, 권성동과 한기호. 예. 충청에 7명. 아, 충청이 굉장히 많네요. 예. 충청도 7명인데 5선이 이상민, 정우택, 정진석. 그다음에 이명수, 홍준표가 4선. 박덕흠, 이종배가 3선. 그리고 대구가 2명, 김상훈과 윤재호. 그리고 부울경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요. 조경태 5선, 김기현 4선. 그다음에 김도읍, 박대출, 윤영석, 이채, 이현승, 조혜진, 장재원은 불침마,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3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선 이상 지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24명 중에 말이죠. 24명 중에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22명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천 후유증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근택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근택 출마 안 하기로 했잖아요.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윤영찬이 지금 이제 공천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개딸들이 지금요 재명이네 마을을 비롯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현근택에 대해서는요 무소속 출마라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윤영찬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배신자인데 왜 내보냈냐? 이거 윤영찬은 불출마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2의 또 다른 말하자면 친명 인물을 갖다가 공천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선준 대변인도 예. 지금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나갔잖아요. 예, 원칙과 상식 세 명이 나가고 윤영찬 혼자만 나왔는데 요거를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윤영찬한테 나오는 이 피살의 내용은요, 이 비판의 내용은 해당 행위는 윤영찬도 불출마 선언해라. 윤영찬이 공천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지지자들도 현근택을 날렸으면 윤영찬도 날려야지. 해당 행위자 윤영찬을 날려야 한다. 윤영찬만이 아니라 썩은 수박을 단체로 몰아내야 한다. 예, 그리고 비주류 의원들에 대한 투표 보이콧 운동도 벌여야 된다. 아주 뭐 살벌한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현근택이는 무소속이라도 출마해라. 예, 요런 지금 찬성 의견도 상당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표가 나눠지면은 국민의힘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냥 따라가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뉴스를 마무리하고, 제가 계속되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